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번에는 제가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아주 좀 한국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뭐 제대로 알아본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다섯 개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제가 한국 코인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제가 공부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죠. 눈이 뭐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좀 많이 나태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영상 같은 것도 자주 찍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넷플릭스를 보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내 계획이 있고 그냥 직장 생활 끝나면 어떤 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너무 나태하게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다시 찍고 있거든요. 우선 뭐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참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프로그램을 짜요. 이것도 코인도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짰어요. 뭐 코인 기본 분석, 코인 상세 분석, 차익 재정 거래, 시가총액 거래량, 뭐 구글 트렌드도 보고 공매도 공매수, 롱, 숏 치는 거, 코인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제 먼저 한국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예, 먼저 차익 재정 거래 하는 거죠. 먼저 3번 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인은 BTC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달러당 환율이 1180원이에요. 그 다음에 USDT를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USDT에 Y가 써져 있는 데를 보시면 여기는 US 달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USDT 테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여기서는 테더를 다시 달러로 바꿔줘야 돼요. 달러, 이 테더를 달러로 바꿔주고, 그다음 달러를 다시 환율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USDT당 달러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1.001원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재정 거래를 하려고 한번 알아본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업비트 860만원, 빗썸 860만원, 뭐, 코인온 860만원, 코빗 860만원, 바이낸스가 860만원, 뭐, 비트렉스가 870만원 쭉 있잖아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재정거래 하는 거죠. 재정거래가 뭐냐면, 한국 거래소에 있는 것을 외국 거래소에 판다든가, 아니면 외국 거래소에 있는 것을 한국 거래소에 팔아서 그 마진 차이지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해서 업비트하고 비교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한국이 더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싼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1%, 2%가 아니라 0.32% 이 정도니까 거의 차익거래를 하기는 힘들어요. 업비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자, 비트렉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업비트하고 0.5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차이 가지고 사람들이 뭐 거래소에 있는 것을 뭐 해외 거래소로 해서 돈을 뭐 이거 팔고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없어요. 지금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다 마이너스예요. 폴로니엑스도 보면 마이너스예요. 별 차이도 없어요. 외국 거래소하고 그다음에 비트파이넥스하고 이것도 1% 이상이 된게 없어요. 다 우리 한국 거래소에 있는 것들이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거죠. 더 싸죠. 지금 코인을 사려면 어디서 사야 되는 겁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HIPTC 마찬가지고 가지로 한국 거래소에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후오비 마찬가지죠. 자, 시가총액 거래량 한번 보시죠. 3번 코인, 이번에 BTC를 보시고 항상 BTC가 기본이니까 USDT가 방금 또 바뀌었죠. 아까 1000 1.001원 1이었는데 다시 올라갔죠. 아, 이건 아니고 제가 잘못 쳤어요. 시가총액 거래량 4번이죠. 네, 제가 잘못 친 거죠. 자, 시장 랭킹을 1등부터 한번 해보죠. 20개씩
1등부터 22위까지 한번 해보죠. 이러면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러면 지금 이게 156억 정도, 6조, 156조 정도 비트코인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색깔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하는 양이에요. 지금 얼마냐 하면 21조 정도. 그러니까 150조 정도 되는데 지금 하루의 거래량이 22조 정도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더 같은 경우는 17조 정도 되는데, 18조 정도 되는데 거래되는 게 한 7조, 8조 정도. 여기 보면 알겠지만 XRP는 사람들이 10조인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XRP를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USDT 같은 경우는 4조, 5조 정도 되는데 거래량이 활발해요. 왜요? USDT를 사용하는 거래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코인을 사거나 팔 때 US달러가 아니라 USDT, 테드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USDT가 거래량이 아주 활발하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이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라이트코인도 그렇게 자기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죠. 이렇고 이렇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한 20위 정도? 21위부터 40위까지 한번 보시죠. 지금은 이제 조단위가 아니라 20위부터는 10억 단위에요. 10억 단위. 10억, 100억, 1000억, 6000억 정도 되는 거죠. 10억, 100억, 1000억, 6000억. MKR 6000억이죠.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시가총액이 5270억. 10억, 100억, 1000억 맞죠? 5270억 정도 되는데 거래되는 게 보면 6000억 정도 돼요. 상당히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걸 거래하고 있죠. 이게 팔아서 그런 건지 사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당히 사람들이 활발하게 지금 사고 있다. 퀀텀도 마찬가지예요. 퀀텀도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거래되는 게 보면 3000억 정도 거래되고 있죠. 퀀텀도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이 정도만 보고 오늘 키포인트는 한국 코인 소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를 한번 보시죠. 5번. 코인 입력할 때 이제 오늘은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을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얼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변하고 있죠. 이렇게 가격이 변하고 있죠. 지금이 한 뭐 7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얼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급락할 때, 이 급락할 때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급락할 때 맞죠? 중요한 것은 구글 트렌드는 선행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 했을 때 그 후에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트렌드는 구글 트렌드는 그렇게 뭘 예측하는 데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떨어지다가 급등을 할 때,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이 확 쏠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관심을 막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관심을 많이 되도록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구글 트렌드가 이렇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 공매수를 한번 보시죠. 6번. 공매도 공매수 쪽에서는 보면 비트파이낸스하고 비트맥스, 바이낸스 이렇게 큰 메이저 업체가 세 군데인데,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비트파이낸스만 먼저 코딩을 했어요. 이 코딩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인이고 밤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짜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못 짰어. 그래서 지금 비트파이낸스에서 공매도 공매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공매도 공매수가 롱 숏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비트파이낸스 들어가서 이거 이제 비트파이낸스가 어떤 종류의
공매도 공매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든 거죠. 이렇게. 이걸 치면 이제 비트파이넥스가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코인들을 조회할 수 있는지, 공매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USDT, XRP, 라이트코인, BCH, ETP,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0번 비트파이넥스 들어가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동적으로 공매도 공매수 비율을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이 시간 좀 기다려 주시면 되고, 뭐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LTC, EOS 이렇게 총 다섯 개에 대해서 얼만큼 롱이 있고 숏이 얼만큼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지?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다시 할게요. 6번 해서 0번. 자, 엔터 쳤어요. 이제 아까는 제가 잘못했던 거고 지금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둘레 6개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걸 나오는 거죠. 이거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제 공매도를 하는데 비트파이넥스에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BTC하고 US달러인데 BTC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이고 숏 포지션이거든요. 롱이 더 높아요. 퍼센테이지니까 롱이 더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서플라이 롱 숏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1800만 개가 발행됐어요. 그러면 지금 숏하고 롱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이게 총 비율이죠. 1800만 개인데 얼만큼 숏 농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지금 숏 농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몇 개 안 돼요. 1%도 안 돼요. 지금 롱이 0.19%, 그 다음에 숏에 들어가 있는 그 물량이, 이거 이 중에 물량이 0.04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규모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탈 롱, 롱에 들어가 있는 BTC 금액이 33,460 BTC예요. 이걸 이제 달러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원화로 계산하면 억, 10억, 100억, 1000억, 한 3000억 정도가 지금 롱에 들어가 있어요. 3000억 정도가. 그 다음에 펀디드 롱이 뭐냐면 지금 3000억 중에서 1500억 정도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지금 롱에 걸었다는 거죠. 3천억이 롱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3천억을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뭐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지표가. 옆으로 갈게요. 숏, 토탈 숏이 얼마냐면 금액으로는 억, 10억, 100억, 64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숏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7372개 BTC 중에 5577개가 돈을 빌려서 숏을 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이거 숏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숏을 걸었는데, 그 중에 거의 70% 정도를 돈을 빌려서 숏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숏을 치는 기간이 오래 가져갈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빌려서 하루에 내가 빌린 가격에 대한 피를 막 빌린 만큼 내가 이자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그 돈을 묶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숏은 빨리 청산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롱이 아주 우세해요. 네,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뭐냐면 롱에 건 사람들이
얼만큼의 그 이자를 내고 있는지를. 이건 이제 이 펀드 있잖아요, 이거. 이 금액에서 하루에 얼만큼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계산한 건데, 보면 4,700만 원씩 나가요.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이 토탈 4,700만 원 정도의 막 돈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숏은 얼마 안 내고 있어. 아, 이 정도? 얼마 안 내고 있어요. 0.72501 정도. 왜냐면 롱 포지션이 그 유사하니까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비율이 적, 그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비율이에요. 0.00032고 0.00013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를 이 정도 내는 거고, 롱인 사람은 이자를 이 정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것도 롱이 우세요.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 1억 개 중에 몇 개가 지금 숏과 롱에 투자되고 있느냐? 얼마 안 돼요. 1%도 안 돼요. 두개 합쳐서.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금액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롱친 사람들이 얼만큼 돈을 빌렸느냐 를알수 있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롱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돈을 빌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맞죠? 더 많이 돈을 빌린 거죠. 빌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숏친 사람들이 이것도 거의 대부분 뭐 롱이나 숏이나 다 똑같죠. 돈 빌려서 지금 롱숏 때리고 있는 거고, 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XRP 같은 경우는 68대 31로 사람들이 얘는 이제 떨어질 거를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XRP를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더 높은 거죠. 뭐 금액은 이렇고 이제 돈을 얼마큼 빌렸느냐. 이것도 거의 뭐 70%? 뭐70% 정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도 거의 뭐100% 정도 돈을 빌려서 다 숏을 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냥.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오스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XRP만 조금 사람들이 안 좋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걸 한번 보죠. 자, 이걸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마켓캡 사이즈가, BTC가, 이게 이제 빌리온이죠. 134빌리온. 지금 한 156조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 16빌리온, XRP가 10빌리온, 그 다음에, LTC하고 EOS가 거의 3빌리온, 거의 비슷한 거고요. 자, 이게 뭐냐면 마진 포지션이에요. 마진 포지션. 이쪽이 롱, 이게 숏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BTC는 롱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걸고 있는 거고, 숏다 똑같죠. 롱이 더 비율이 높아요. XRP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 다 롱이 더한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발행량 대비 얼만큼을 숏과 롱에 투자하고 있느냐, 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롱이 훨씬 더 많아요. 롱이. 이오스 같은 경우는 롱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오스는 사람들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걸로. 그다음에 BTC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다음에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맴풀 한번 보시죠. 맴풀을 보시면 얼만큼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픽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렇게 시향을 한번 봐야 돼요. 중요한 것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것들은. 한국 코인도 중요하지만. 자,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7,427달러인데,
이게 이제 맨풀이에요. 맨풀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어떤 거래를 내잖아요. 거래를 내면 너무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내다 보면 그걸 철회하지 못하잖아요. 철회하지 못할 때그 양이에요. 이게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철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처리를 못해. 두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너무 활발하게 비트코인을 사고 판다. 이때도 그 거래량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또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뭐 다른 뭐 채굴 업체에서 비트코인 대신에 이더리움을 채굴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처리할 수 있는 CPU 양이 적어져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인데,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맨풀이 그 거래가 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 뭐야 블록코인에 쌓이고 있는 거죠. 블록코인에 기입되고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데 사람 그 채굴 업체에서 채굴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래를 냈는데 거래를 체결 안 시켜주고 블록체인에 쓰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때 좀 많아졌고, 이렇게 많아졌고, 지금은 거의 뭐, 바로 처리된다. 지연 없이 처리되고 있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열 양상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비트코인 가지고 어떤 뭐 많은 거래를 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뭐 이걸 알수 있는 거고. 자, 이제 한국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한국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기본 분석 한번 해보죠. 전번 했던 것처럼 한국코인에 대해서 1번 한국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순위부터 저번엔 제가 준비도 안 했는데 막그 다섯 개나 하고 그래가지고 뭘 알차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딱 하나씩 할 거예요. 아이콘 저번 했는데 너무나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잘할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ICX 우리나라 코인 중에서 가장 코인마켓캡에서 랭킹이 66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55원 정도고요. 예. 맥스 서플라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발행된 건 지금 5억 개가 발행돼 있어요. 5억 개가. 그리고 8억 개 중에서 5억 개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고, 한 3억 개 정도는 스테이킹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데 거래는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맥스 서플라이가 없어요. 무한대로 발행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8억 개가 발행됐는데 1000억 개까지 발행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유의해 주셔야 되는 거고. 예, 아이콘. 오늘 이제 아이콘부터 하려고 그러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 이렇게 많이 한국 코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고, 이제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디테일로. 2번 상세 분석. 코인 상세 분석 들어가서, 코인 분석 한번 들어가죠. 그 전에 구글 트렌드 한번 볼까요? 99번도. 제가 잘못했어요. 코인 분석 말고 트렌드 분석. ICX. 얘도 트렌드 분석이 되는지 모르겠네. 사람들 그렇게 아이콘에 대해서 그렇게 데이터가 없네요. 역시 그렇게 유명한 코인이 아니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데이터를 안 보내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ICX를 쳐보는 디테일. 그러니까 디테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아이콘의 네임은 아이콘이에요. 풀네임은. 그다음 심볼은 ICX고 카테고리는 코인입니다. 우리가 토큰이 있고 코인이 있죠. 코인은 자체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토큰은 뭐예요? 다른 네트워크 위에서 기생한다. 이런 표현은 좀안 좋지만 어쨌든 기생하는 거. 이게 이제 메인넷으로 따로 이제 브랜치가 나오면 이게 코인으로 바뀌는 거죠. 토큰이. 지금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덱들이 많아요. 이제 그 애들은 이제 토큰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자, 웹사이트는 아이콘 파운데이션이에요. 코리아 한글이 있으니까 한글로 한번 보시죠. 저번에 그냥 성 없이 나갔는데 한번 보죠.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이콘이. 아이콘 네트워크는 보험, 은행,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권과 대학, 헬스케어 등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아이콘 기술 및 비즈니스 성과를 확인해라. 한번 볼까요? 아이콘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활발하게 현실 세계에 활용되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과 의료, 대학 커뮤니티와 같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암호화폐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되는 모습을 아이콘을 통해서 만나봐라. 이거고, 아이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물론 특정 참여자에게만 허용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인터체인 블록체인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인터체인. 아이콘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아이콘을 통해서 라이트코인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고, 아이콘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간 연결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활용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자, 아이콘은 투명한 거버넌스 과정을 거쳐 운영되며 보상 체계 또한 AI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게 구축된다. CRP와 노드들은 이를 통해 더 공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아이콘 커뮤니티를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화이트 페이퍼, 코리아도 있고요. 한번 보죠.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잉글리시가, 아니, 한글로 된게 있으니까. 우선, 비전. 이 비전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분산화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를 새롭게 정의내리고, 정의된 공동체를 연결하며, 연결된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아이콘은 사회적, 정치적 의미로만 존재하던 커뮤니티를 경제적 관계를 결부시킴으로써 국가 단위로 정의되던 기존 경제 시스템을 공동체 단위로, 국가 단위가 아닌 공동체 단위로 새롭게 정의하고 정의된 각 공동체들을 이전보다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또한 아이콘은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세계와도 연결되어 무한한 확장을 한다. 아이콘은 블록체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독립적 커뮤니티가 연결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다. 아이콘은 세상에서 누구나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으며,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들과 연결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이콘은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생태계이다. 우리는 아이콘 세상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의료, 공공 등의 커뮤니티와 접속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더욱 빠르게 송금을 할수 있고, 이건 니플인데, 인도 투자자들은 애플, 구글, 삼성 주식에 더욱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주식까지 투자할 수 있다네요. 또한 보험사와 병원은 자신의 고객을 위해 커뮤니티 내에서 더욱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대학교는 연구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미국 병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나의 의료 데이터를, 의료 데이터, 나의 의료 데이터, 이러니까 메디엑스가 생각나는데, 이내 나의 올렛 안으로 ICX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되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메디엑스하고도 충돌되네요. 우리는 아이콘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고 새롭게 연결된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좋은 말이죠. 백그라운드.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게. 백그라운드가. 이걸 아이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탈중앙화된 세계에 대하여 눈뜨게 했다. 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기를 제기했다. 또한 기술의 발달은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블록체인이 생긴 이유가 국가 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죠. 더욱 빠르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여전히 제공받을 수 없거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구와 별도의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적 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우 사람이 속이 안 좋네. 그로 인해 현실 세계의 적용이 있어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스팀과 같은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현실 세계와 연계를 시도 프로젝트의 경우 대량의 거래량으로 인해 속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모든 블록체인은 속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로 인해 현실 세계와 연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뭐 그런 말 같네. 이더리움, 방코, 뱅커, 이오스 뭐 이런 것들 있고. 자, 아이콘이 어떤 거냐? 하이퍼 커넥트 더 올드. 이게 아이콘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하이퍼 커넥트. 세상을 연결하는 거죠. 하이퍼. 아이콘 프로젝트는 연결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인류가 일으켜온 기술력 친의 역사는 결국 연결의 역사이다. 역사책을 읽는 것 같네요. 문자의 발명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이 연결될 수 있게 한다. 전화는 서로 먼 곳에 있어서, 그렇죠? 인터넷. 그렇죠? 넘어갈게요. 스타벅스에서 카페라테 한 잔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를 건네는 행위만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과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알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스타벅스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아이콘은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연결보다는 분산화된 연결을 지향한다.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분산화됐기 때문에 세계화가 되는 거죠. 아이콘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은 중앙 집중 기관이 보장하는 신뢰가 아니라 커뮤니티 네트워크 자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건 블록체인의 탈중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앙 집중 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넘어가고, 자율성과 독립성, 아이콘하고 블록체인 특징이죠. 중앙 집중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기 위해서 뭐 이것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결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들이 정하는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뭐 그렇죠. 넘어가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네. 아이콘 네트워크를 통한 분산화된 연결은 중앙 집중 시스템에 존재했던 다양한 경계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는 미국의 주식 투자자로부터 애플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한국 대학병원의 당뇨병 전문의는 시드니와 런던 병원의 당뇨병 환자 데이터를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좋은 세상이네요. 메디엑스. 경계를 넘어서는 연결은 자산과 권리를 토큰화를 통해 가속화되고 네트워크의 역동성은 극대화된다. 그래서 뭐 부동산, 자동차, 뭐 이런 것들 하겠다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죠. 뭐 뭐 그런 거죠. 뭐 읽었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거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네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 기업 뭐 이런 것들 다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나 다 될 수 있다. 아이콘을 통해서 인터코넥트 다 연결시킬 수 있다.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현금이든 다 할 수 있다. 아주 큰 꿈이 있죠. 이게 이루어지면 이제 아이콘은 대박 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대박 나기 힘들겠네요. 아, 저는 뭐 우리나라 건데 힘들다는 말이 뭐 아이콘이 뭐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큼 많은 노비가 필요하고 얼마큼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야 될 거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병원 연결하는 거고 대학 연결하는 거, 헬스케어 연결하는 거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 블록체인 B, 블록체인 C, 그래서 아이콘 넥서스 해서 포탈 뭐 이렇게 연결한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하겠죠, 구조들이. 모든 암호화폐들을 다
지원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쭉쭉 나와 있네요. 루프체인. 이게 기술이죠. 한번 볼까요? 루프체인이 뭔지. 가상화폐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비트코인은 분산원장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초기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주력하여 다양한 가상화폐가 출현하게 되었다.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도입하지 않는 등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사설 거래소를 통한 투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던 중 이더리움이 참 역사책을 읽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까지.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실행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제도권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중개자 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단순한 거래 원장 수준에서 머물던 블록체인 기술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확대되었다. 거래가 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코딩이 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개자 없는 거래를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초당 건수 거래 건수가 7에서 15건에 불과하고 거래 내역이 모든 노드에 공개되는 등이 문제로 금융과 같은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죠. 프라이빗, 퍼블릭. 퍼블릭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은 회사들, 특정한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한계를, 퍼블릭의 단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인증된 노드만 참여하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술이 되었다. 어? 금융권을 중심으로, 은행권들을 중심으로 인증된 금융권 네, 어떤 회사들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되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R3, 코다 등이 대표적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으로 금융, 공공,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도메인은 다양한 업무에 따른 요구사항과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 루프체인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루프체인은 스마트 콘트랙트를 지원하는 고성능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다. 그러니까 아이콘은 금융권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블록체인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만 회사들만 블록체인에 읽고 쓰기가 아니 쓰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루프체인. 뭐 그렇다는 거고 멀티채널. 멀티채널은 하나의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업무별로 채널이라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채널별로 거래 요청, 합의 및 스마트 콘트랙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우리 텔레비전에 아니 TV에 채널 있잖아요. MBC는 11번, KBS는 뭐 9번, KBS2는 7번 이렇게 채널 돌릴 때마다 방송사가 바뀌지는 거죠. 뭐 이런 걸 채널인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이게 LFT, 루프 폴트 톨러런스. 이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죠. 예. 어떻게 이제 시스템이 잘 돌아갈 거예요. 안 돌아갔을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해킹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LFT는 동천적인 BFT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기존 분산 환경에서의 폴트 톨러런스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상태 머신 복제. 알고리즘 중 하나인,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알고리즘을 비잔틴 노드의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성에 최적화되도록 개선된 합의 알고리즘이다. 브로드캐스트 블록, 블록들을 막 네트워크에 뿌리죠. 우리가 거래 같은 거 뿌리죠. 베리파이 블록, 블록들을
검증하고, 올바른 건지 검증하고, 브로드캐스트 투표를 하고, 맞죠? 막 노드들한테 막 해서 막 투표를 하는 거죠. 51% 딱 하면 거기서 이제 보트, 카운트 보트에서 뉴 블록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쪽은. 처음에 사용자가 거래를 하면 그것들이 시스템에 다, 네트워크에 다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뿌려진 것들을 베리파이 블록에서 혹시 이상이 있는 거래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들을 자, 보트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 선정되어 있는 그 노드들이 있는데, 그 노드들에서 뭐, 보트를 해서 51%를 한 사람, 보트에서 51% 절반이 넘어가면 그 순간 이제 이게 블록에 삽입돼서 거래가 확정되는 이런 거죠. 그렇고 뭐 그렇다는 거죠. 루프체인, 피어, 블록, 스토리지, 스쿠어 컨테인 뭐 이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들은 아주 골 때리는 거죠. 이건 수학 들어갔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이제 다 읽었어요. 자, 테크니컬 다큐멘트 읽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여기 있죠. 전번에 아이콘. 소스 코드 잘 가려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아이콘 파운데이션. 하이브 커넥트 더 월드. 루프체인. 이 기술 루프체인이 있고. 아이콘 RPC 서버. RPC가 채팅 서버 같은 거죠. 아이콘 서비스. 그 다음에 리워드 아이콘 크롬 익스텐션. 크롬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거. 안드로이드에서도 아이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iOS. 애플에서도 아이콘 키트. 이런 것들은 뭐, iOS에서 아이콘 지갑 같은 거. 이런 것들 만들기. 지갑이라든가 아니면 얘들은 이제 금융권, 학교 다 하니까 거기마다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SDK를 만들고 있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웹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도 지원하고 있고, 이거 모르겠고, 가버넌스, 아이콘, 커먼, 샘플,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멀티시그, 올렛도 있고, 지갑도 있죠, 멀티시그, 렛저, 파이썬으로도 개발할 수 있고, 지금 제가 개발한 것도 파이썬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정말 많네요. 프로젝트가. 이게 하나에 다 소스코드가 다 분리된 게 따로따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목적이 틀린 것들이거든요. 파이썬.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고. 자, 트위터.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콘. 한번 보죠. 오늘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아이콘. 영어로 됐으니까 한글로 번역을 시켜놓고 11월 로드맵 업데이트에는 네트워크 안정화 향상 및 BTP를 통한 매우 흥미로운 개발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다. 언제 올렸죠? 22시간 전에 올렸고 아이콘 노드맵 업데이트 한번 보는 거죠. 오늘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어떤 노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 네트워크 안정화 아이콘 추적기 모바일 스테이킹 및 BTP 아이콘 파운데이션 여러 주요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데요. 네트워크 안정화를 개선하고 네트워크 제한 및 모바일 스테이킹 iOS 애플에서 이런 업데이트된 ICONX를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추적기를 시작했다. BTP POC 출시를 준비 중이다. 향후 몇 주 안에 공개될 수 있는 비공개 공개 또는 POC가 될 것이다. BTP가 뭐지? 한번 볼까요? BTP가 뭔지? 들어가서 화이트페이퍼 코리아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BTP가 뭔지? 블록체인 트랜스미션 프로토콜. BTP 뭐죠? BTP는 넥서스와 연결된 블록체인 간 거래를 연계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핵심 기술이네요. 이거 BTP 블록체인 트랜스미션 전송 프로토콜. 블록체인 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틀려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틀려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기술인 거죠. 프로토콜인 거죠. 송신 블록체인의 거래가 수신 블록체인으로 전달되게 된다. 이를 위해 넥서스 구성 노드 중,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채널의 투표 권한이 있는 노드는 넥서스에 연결된 각 블록체인의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채널로 한 다수의 채널을 보유하게 된다. 로타리트 채널은 루프 체인의 멀티 채널 지원 기능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넥서스에 연결된 블록체인의 라이트 클라이언트 통해 해당 블록체인에서 합의된 거래를 넥서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라이트 클라이언트 B, 라이트 클라이언트 B, 아이콘 넥서스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연결, B와 연결, A와 연결, 그 다음에 A, B, 이 블록체인 A라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블록체인 B가 이더리움이라고 했을 때 아이콘 넥서스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 코넥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가장 핵심적인 프로토콜이죠.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깊게 들어갈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네트워크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이콘 서비스는 업데이트된 PREP 위임 보상 계산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OP 체인 이런 것도 우리가 할 필요 없죠. 모바일 스테이킹 업데이트, iOS용 모바일 스테이킹 기능이 시작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에 대한 QA 결과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강조했다. 이런 게 있고, 아이콘 네트워크의 첫 번째 온체인 기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제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루프체인 엔터프라이즈 V1.0을 받았다. 업계 최초의 또 다른 제품, 루프체인 하이브 커넥트 엔터프라이즈 제6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품질 대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11월 29일날 뭐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품질 대상 최우수상 아이콘 루프, 루프체인 엔터프라이즈 V. 고성능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스코, 고성능 합의 알고리즘 PBFT, 특정 구성원 간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 구분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멀티채널이 특징이다.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 환경 최적화에 함께 분산 원장, 자동 배포, 통화 환경 설정, 네트워크 데이터 모니터링. 현재 블록체인 공동 인증 서비스 체인 아이디, 교보생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보험금 청구 시스템,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플랫폼, SBI 저축은행 블록체인 기반 개인인증 서비스 등에 적용됐다.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마이아이디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제품은 올해 GS인증 1등급을 획득, 공공분야 본격 진출을 위한 검증을 마쳤다. 우수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인 GS인증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의 가능성과 신뢰성, 상호 호환성 등을 평가한다. 김종혁 아이콘 루프 대표는 루프체인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전자결제나 디지털 인증뿐 아니라 화물추적 시스템, P2P, 대출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렇네요. 얘는 갑자기 왜 한글로 안 바뀌어? 웃기네.
뭐 그렇다고 하고. 받고 이제 레딧 한번 가볼까요? 레딧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보죠. 모바일 iOS 스테이킹 지원이 시작됐다. 아까 읽어보았던 거고. 추적이 왜 느리게 진행되는가? 공식 WSOP 온라인 포커 게임에 참여하고, 뭐 이거야? 아이콘 코어 출시했고, 한국의 국가정책위원회는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법적 틀을 설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뭐 이건 4일 전에 지나갔고, 업비트 교환이 잠겼다. 이건 아는 문제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업비트. 아이콘, 핵 크립토의 스티브와 라이브 스트림에서 논의했다. 그런 거네요. 넘어갈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나운스먼트 보시죠. 뭐 아이콘은 뭐 상호 연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아이콘은 추가적인 타사 중개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특징이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거죠. 블록체인 옷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아이콘의 특징이 아니죠. 블록체인의 특징인 거지. 아이콘은 현상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뭐 이건 거의 운영이 옛날 거네요. 뭐 그건 아니고. 자, 채팅을 하고 있습니까? 텔레그램 들어가 볼까요? 한번 텔레그램에서 내가 들어가질라나 모르겠네. 안 들어가지나? 아, 이거 텔레그램 안에서만 볼수 있는 건가? PC에서는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왜 아무 응답이 없는 거지? 다음에 한번 알아보죠, 제가. 그 다음에 해시넷에서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죠. 아이콘.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딱 요약을 했기 때문에 아이콘이 어떤 것인지 좀 확실히 할수 있거든요. 아이콘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암호화폐이다. 아이콘 루프 대표이사 김종엽이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 아이콘은 인터체인 알고리즘을 사용한 대표적인 암호화폐이다. 인터체인을 사용하면 A라는 암호화폐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터체인으로 연결된 B라는 다른 암호화폐로도 구매할 수 있다. 인터체인에 속하는 유사 암호 화폐로 아이온이 있다. 아이온. 아이콘의 화폐 단위는 ICX이다. 2017년 10월 런칭한 아이콘은 단기간에 암호화폐 상위권에 도달하여 2018년 8월 기준 암호화폐 시가총액 31위에 오른 암호화폐이다. 처음에는 31위인데 지금은 몇이다? 60? 6이다. 아이콘은 한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린다. 아이콘은 미국 타임즈와 포브스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았다. 아이콘은 한국에서 탄생하여 메이저 코인 반열에 오른 첫 사례다.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 한국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책,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인 돈 탭스코 등이 아이콘의 어드바이저이다. 지금도 어드바이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보험, 은행, 병원, 학교,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각각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 아이콘은 이들 각각의 네트워크를 루프체인,
기술로 연결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큰 분산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가장 큰 분산화 네트워크. 아, 상당한 많은 기술. 3개를 활동해야 되는 경영. 아이콘은 초연결성, 하이퍼 커넥티비티, 즉 고도의 연결성을 표방하여 공공기관, 기업, 대학교, 금융, 병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국경과 업종을 넘나들면서 연결한다. 이 거대한 커뮤니티는 거래 수수료 없이, 거래 수수료가 없대요. 빠르고 즉각적인 송금 및 기타 여러 데이터를 제공하는 유기체이자 생태계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거 믿을 수 없죠. 거래 수수료 없지. 이렇듯 아이콘은 금융, 의료, 공공분야, 전자상거래 등 블록체인 간 국경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되면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코인들은 다 죽겠네요. 네. 경쟁이 아주 심하다는 거죠. 블록체인 아이디로부터 결제. 아이콘은 미국 최초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인 펜타라 캐피탈의 투자를 받고 있다. 맞나? 루프체인.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핵심적인 기술들이 다 있거든요. 뭐 이걸 알고 싶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핵심 앱에 들어오셔서 아이콘을 검색하면 이쪽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보면 아이콘 기반의 디앱들이 있죠. 아이콘 기반. 이게 코인인데 잠깐만 옆으로 당길게요. 블루웨일. 제가 뭔가를 해야 돼요. 블루웨일이 있거든요. 여기 있네. 얘도 아이콘의 데뷔였구나. 얘도 아이콘의 데뷔고. 위블락? 이블락도 있었나? 먹고, 스테이지, 메카, 코인, 디스커버 X. 얘들이 아이콘의 디앱이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디앱들 한번 다 확인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됐으니까 한번 보시죠. 랭킹 66위. 지금 발행되어 있는 게 지금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게 5억 개, 그 다음 지금 발행된 게 8억 개, 그 다음 맥스는 없어요. 엄청 찍을 수 있다는 거죠. 155원이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거래량이 얼마다? 350만 불. 한국 돈으로 41억 정도. 41억. 그렇죠. 지금 떨어지고 있죠. 3%, 3.6%. 24시간 동안 떨어지고 있고 7일 동안 0.7%가 떨어졌죠. 예. 마켓캡은 얼마냐 하면 790억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달러당 환율이 1180원이고 1.001.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메이저 업체 중에서 아이콘을 판매하고 있는 게 업비트예요. 175, 빗썸이 154, 155, 149. 업비트가 상당히 비싸죠. 확인해 볼까요? 왜 이리 비싼지. 175. 지금 업비트가 가두리가 돼서 이 코인들이 다른 거래소보다 비싸죠. 예. 176원. 뭐 비슷하죠. 176.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에서 만약 아이콘이 있다면 이걸 업비트로 옮겨서 팔면 11.07%를 벌 수 있는데 지금 가두리 되어 있기 때문에 입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입금이 되는지. 카카오톡 인증을 해서 한번 들어가서
지금 가조가 되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입출금이 되는지만. 왔어요. 잠깐만 이거 뺄게요. 내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됐고 여기서 업비트, 여기서 ICX 없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잠시만요. 지금 입출금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ICX 아이콘. 잠시만요. 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입출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입출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게 내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깔 수는 없어요. 자, ICX 궁금하네. 저 ICX 해서 일시중단. 아, 일시중단 돼 있네. ICX 그래서 입출금이 일시 점검돼 있어서 뭐 그냥 이건 날리는 거죠. 뭐 김치 프리미엄 히피트시에서 만약 업비트로 해서 하면 14%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아이콘은 해외 거래소보다 한국 거래소가 좀 비싸죠. 여기 보시면 지금 빗썸에서는 3%가 더 비싸요. 히피트시보다. 이 김치 프리미엄이 양수이기 때문에 끼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알 수 있죠. 자, 99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재정 거래치 못하는 거죠. 업비트가 지금 가두리 되어서 시가총액 거래량. 이거 4번 해볼까요? 얼만큼? 다시 할게요. 빠져나올 수가 없네. 저 잘못됐어요. 뭐냐면 몇인지 몰라. 아, 66이라고 했어. 66이. 오케이. 자, 그럼 4번 66이. 자, 66이부터 20개 한번 출력해 보죠. 자, 출력했어요. 자, 아이콘 66이죠. 아이콘 보면 지금 억원이요. 억원 파, 그래서 억이도 억단이요. 억 10억 100억 800억 정도. 800억 정도인데 지금 34억 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물론 얼마 거래 안 되고 있죠. BTT 같은 경우는 보세요. 거의 한 752억 정도 되는데 지금 BTT는 활발하게 사람들이 1000억 넘게 거래하고 있죠. 근데 뭐 ICX는 이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시장에서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엔진코인은 좀 활동이 하죠. 내일 엔진코인에 대해서 할 건데 엔진코인은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좀 활발하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공매수. ICX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 오늘은 한국 코인 중에서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좀 부실한데 예. 이해 부탁드리고 내일 한번 엔진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